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굿모닝 이태영 전문위원입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고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산 디지털 6번 출구로 나와서 우리 협회, 제가 근무하는 협회에 한 5분을 걷는데, 와, 체감 온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바깥에 다니실 때, 특히 그 따뜻한 옷 입고 챙겨 입고 다니셔서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지금 방송 사정이 좀이 네트워크인지 그런지 그 방송국이 그런지 약간 제 그게 좀 튀고 있어서 좀 보기에 좀 힘드실 분이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연합회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때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나눌 얘기는 신용등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신용등급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용등급이 좋으신가요? 카메라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좀뭐 추워서 그런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12도더라고요. 마이너스 12도. 그리고 지금 체감 온도는 16도가 넘어요. 거의 뭐 2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평창 올림픽이 아마 역대 올림픽 중에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날씨가 우리나라도 참더 추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용 등급인데요. 머리가 지금 좀 추워가지고 머리가 좀이 얼었을지도 모르는데 돌발 퀴즈를 하나 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난센스 퀴즈를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돼지가 방귀를 뀌면을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상하연합회님, 제때 오셨는데, 돼지가 방귀를 뀌면. 아직 머리가 좀, 안 풀리셨죠, 좀. 돼지가 방귀를 뀌면 돈가스라고 합니다. 돈가스. 말 되나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놓치셨는데 요번 문제 맞히시면 제가 아이디로 커피 한잔 쏠지 모릅니다.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은 뭘까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 무슨 소가 들어가겠죠, 그죠? 아직도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이요. 반갑소 그랬답니다. 반갑소. 마이크가 조금, 조금 더 입쪽을 당기게 말씀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 반갑소래요. 좀 멀쩡한가요?